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전북에는 하루 종일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기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허연호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이곳에는 장맛비가 오후 늦게까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인데 잔뜩 찌푸린 하늘을 보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보입니다. 차량들은 큰 지장 없이 원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기준으로 전북에 내린 비의 양은 순창 69mm, 장수 60mm, 남원 55mm, 완주 27mm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을 기해 전북 전역에 발령됐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인 빗줄기는 밤부터는 다시 굵어질 전망입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시간당 많게는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북에 내일까지 곳에 따라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부안과 군산 등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자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도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위기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주 사흘 동안 전북에서는 산사태 또는 사면붕괴가 세 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현재 추가 붕괴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북에는 극경사 붕괴 위험 관리 지역이 1,400여 곳에 이르는데요. 특히 이 중 재해 위험도가 높은 CD 2등급을 받은 곳이 800곳이나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전해지는 기상특보와 안전경보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